마지막까지 끈질긴 승부를 펼쳤지만 아쉽게 승리를 놓쳤습니다. 브랜시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3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민호와 옥스프링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. 우리 다이노스 선발 이민호는 시즌 두 번째 선발승에 도전합니다. 이번 시즌 선발과 불펜을 포함 30경기에서 3승 1패, 10홀드, 3.2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이민호는 지난 11일 SK전이 우천 취소되며 두 번째 선발 등판이 무산됐습니다. 이에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13일 두산전의 구원 등판에 1과 3분의 1이닝을 실점 없이 막아냈습니다. 올 시즌 KT를 상대로는 3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, 2.70의 평균 자책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. 최근 좋은 투구를 보여줬던 만큼 거침없는 승부로 좋은 결과 거둘 수 있길 응원합니다. 우리 타선은 KT의 외국인 투수 옥스프링과 시즌 첫 대결을 벌입니다. 옥스프링은 올 시즌 선발 13경기에서 3승 7패, 4.7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데요. 이번 시즌 76과 3분의 2이닝을 투구하며 KT 투수진 중 유일하게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좌타자를 상대로 피안타율 2할 5푼 5리를 기록하며 단 한 개의 홈런도 허용하지 않았던 반면 우타자를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3할까지 오르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는데요. 오늘 경기에서는 호부지 이호준을 비롯한 다이노스 우타자들의 활약 여부가 경기를 편하게 풀어갈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9회 초 투아웃에서 동점을 만들어낸 끈기와 집중력은 오늘 경기를 기대케 했습니다. 이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새로운 질주에 나섭니다. 오늘 저녁 6시 30분, 우리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3연전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.